막대만 낙엽빛 사격기는 두 번 잡았네요. 와, 대단한 도적입니다. 예, 예, 정말 역대 이런 정도로까지 특정 기간 동안의 강력한 모습을 포스에서 보여줬던 스포츠는 없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가놓고 말할 수 있어요. 간단 명료. 네. 일정 기간 동안에 보여지는 포스전의 최강, 최고, 가장 강력한 형태는 보조역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깰 선수 안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규환은 그렇게 역사를 그리고 화제를 만들어냈거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식전 11연승 달리고 있는 도적 선수의 시장입니다. 아, 노란색 프로토스예요. 비공식전 포함 14연승. 언제 졌는지 본인도 기억 못할 겁니다. 이에 맞선 안규 선수예요. 지금 안규 조진호 씨도 얘기했다시피 한 시즌에 한 번은 완벽한 경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뭐 16강 가고 8강 가고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한 번 딱 걸리면 상대는 누군지 꺾이는 네, 거예요. 바로 지난 시즌에 김주정 선수가 그러한 그 각성한 세 번째 눈을 뜬 안규에게 아주 무참히 네, 짓밟혔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안규 선수와 상대하는 그 상대 선수였던 그 네임밸류와 상관없이 안규 선수의 전략에 완벽히 맞아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경기 매경기 안규 선수의 경기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 네. 그 오른쪽에 있었던 게 뭐였죠? 아, 이제 곧 개봉하는 그 영화 이제 주인공인데요. 엉뚱한 데서 지금 눈싸움하고 있어요. 자, 붉은 자 이곳은 이제 안규입니다. 야, 요즘 이렇게 단체 여섯. 아, 네. 일단 정찰운에 있어서는 도적 선수가 좋네요. 네. 10시 쪽으로 도저히 그대로 가는 듯하고 안규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빌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규 선수가 개수가 꽤 늦고 있는 면을 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네, 안규 선수는 일단 질러가기를 찍었다는 얘기고요. 이하는 반대로 도적 선수는 드래곤을 그렇죠, 빨리 뽑겠다는 겁니다. 아, 말년휴가. 말년휴가, 예, 예. 어떤 그 두 번째 파일런의 어떤 타이밍도 약간 달랐고요. 아무튼 먼저 상대편의 본진을 체크를 했고요. 이제 안규는 곧 네, 갑니다. 뭐 도적 선수 질러 뽑았는데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빌드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연승을 만들었던 원동력 결국은 물량이고 힘인데 오늘은 어떨지 도적 선수. 나날이 도적 선수의 인기는 진짜 네, 치솟고 있어요. 네. 그 도적 선수 코어 사이버네트 코어는 아 이쪽에 있군요. 네. 정말 이번 인크루트 스타리그에서 프로토스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 정말 가을의 전술이 될 수밖에 없죠. 아이 몇 년 네, 만입니까? 그리고 근데 그 멤버가 프로토스 구성 멤버가 괜찮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번엔 유력합니다. 네, 뭐 정규 시즌에서 항상 프로토스가 2008년도 2007년도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우승을 못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서만큼은 네, 최강의 어떤 그 프로토스를 다 모였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네. 우승 문턱에 번번이 물었던 송병과 이번에는 3세판으로 우승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안규가 됐든 도적이 됐든 충분히 가능한 후보들입니다. 네, 네, 보통 그 시즌에 최다 종족이 되면 우승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소 종족에서 우승자가 나올 확률이 오히려 더 높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이번 시즌은 물론 저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밸런스였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도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메두사에는 지금 뭐 방금 보셨던 그 센터 지역에 미네랄과 중립 건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프로토스전에서는 딱히 뭐 크게 그렇죠, 의미는 없고요. 네,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상대방의 뒤던덩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보여줬고
뭐 상식적으로 예, 단기 승부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제 노려봄직한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경우에는 아콘이나 리버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 네. 여러 개 겹쳐 있는 중립건물을. 근데 토스 대 토스에서 아콘이 나오는 굉장히 후반이고 예. 지금 안기호 선수 준비된 게 나오네요. 이거는 예 4게이트 전략으로 다크만 아니면 된다는 거. 즉 무난하게 어떤 그 로보틱스를 올리거나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려 한다거나 이런 것을 타이밍 노려서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것 힘에 강한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게이트의 수로 충분히 네. 지금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빌드가 좀 엇갈리고 있어 지금부터 나뉘고 네. 있습니다. 저런데 도재욱 선수가 안기호 선수의 어떤 드래곤이라든지 질러 숫자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지는 것만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잘못해서 만약에 도재욱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면 네. 이런 형태라면 거의 밀리거든요. 과연 네. 오늘 그 안기호 선수의 특별함이 발동되는 그날인가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다크인데 다크 아니죠. 그럼요. 결국 도재욱 선수는 무난한 옵드라를 생각했을 경우에 그나마 리버가 나오면 다행인데 무난한 옵드라를 네. 이거 안기호 선수가 밀어버리면 도재욱 선수 밀립니다. 뭐가 뭔가 찍었어요. 지금 찍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상대방이 다크를 선택을 했을 때 더 무서운 거는 그 뒤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어쨌건 언덕 지역에다가 파일런 지어갖고 시야도 밝혀놓고 있고요 지금 안기호 선수가 네. 예. 빌드가 너무 엇갈리고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력을 나눠서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있어요. 4게이트의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게 드래곤만 딱 몇 개만 네. 전방 배치해놓고 속임수를 쓰고 있죠. 속속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거기다가 지금 다크가 또 완벽하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가 나오기 전에 한 타이밍 좀 밀었을 때 더 무서운 거는 이거 지금 병력 네. 숫자도 안기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병력을 바꿔줬을 때 병력이 충원되는 속도도 네. 안기호가 두 배거든요. 리버를 힘에 강한 도적 선수가 무난함을 추구했는데 안기호 선수가 필살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안기호는 옵저버에 대한 도작까지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가지 않습니다. 4게이트 그냥 눈에 보이는 힘을 질렀더라고요. 무난하게 가면서 앞마당 네. 가져가려고 했는데 앞마당 가져가면 택도 없습니다. 그럼요. 앞마당 안 가져가도 네. 타이밍에 밀릴 수가 있어요. 리버 나오기 전에 싸움이 시작되면은 네. 예, 안겨서 빨리 들어오세요. 랠리, 랠리 포인트도 지금 도전 지금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오픈이에요. 잡티의 후속 포인트 어찌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도전 등등 시간 시간 더 들어가면 빌드상 사기했다. 리버 나왔어요. 예, 문제 리버가 나왔어요. 리버. 사기인데 반대기 전 리버. 다시 한번 잡았고 리버 잡자. 한번 더 리버 잡자. 리버 나와요. 아니 리버 잡대가 지나면서 안 쓰면 안 됩니다. 리버 잡았어요. 이제 병력 규모가 너무 차이납니다. 예, 리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살아있는데 예, 숫자가 너무 차이나요. 예, 밀릴까봐 걱정이 돼갖고 리버를 한 개를 더 눌렀는지 예, 아니면 셔틀을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셔틀을 일단 눌렀다면은 예. 예, 리버 확보되는 거 셔틀 리버로 날아가면 이거 예, 4게이트를 할지라도 예, 어렵겠는데요. 아주 그 리버 한기가 도적 선수 예. 위기에서 구해냈는데 야 이거 안기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 필살기였고 통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됐었는데 리버 한기 잡으려다가 드래곤이 물살을 당했네요. 네, 그 리버 없을 때는 브루브가 나와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었고 리버 나온다면 리버가 서너 명만 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생량이 되면서 상대편 드래곤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리버가 드래곤들이 U자형으로 탁 이렇게 예, 어떤 그 범위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형세를 하고 있는데 그 목구멍이라고 해당되는 곳으로 리버가 이렇게 도망을 하니까 그 범 주둥이 쪽으로 예. 드래곤들이 쭉 들어가 그 잡아먹힌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 참 나름 안기호 선수 필살기가 폐색이 좀 짙어지는 모습인데 예. 왜냐하면 이 타이밍에 멀티를 할 수도 없고요 자신도 리버를 가야 되는데 준비기간 오래 걸리죠. 그리고 드래곤 숫자가 4개 있는데 드래곤 숫자가 차이나요. 오히려 셔틀이 나오는 순간 리버 예, 드래곤 리버 조합에 예. 오히려 안기호 선수가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리버가 전혀 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아이고 네 사실상 이제 병력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겨는요 정말 도재욱의 강력함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아무리 그 아까 그 리버가 좀 활약을 했고 그 리버를 잡으려고 무리를 하다가 안기호 선수가 좀 예, 손해를 입고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꾼 동원에서 위기를 넘긴 그 그림만도 굉장히 훌륭했었고요. 예. 참 타이밍이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었어요. 안기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셔틀 먼저 찍고 리버라도 나왔으면 네, 그 시간이 괜찮을 텐데 옵저버로 네. 오는 거 보고서 또 바로 리버를 찍은 도재욱 선수의 판단이 또 먹혀들었고요. 그렇죠. 예. 그 타이밍에 예. 그런 정도로 4게이트에서 밀어붙이면은
그 보통 빌리거든요. 아, 예. 빌드 가위바위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원래는 그 그냥 힘도 못 쓰고 밀리는 게 원래는 되게 일반적인 네. 그림인데 예. 그러니까 부작위로 가위를 이겼어요. 부작위 설도 가위가 그냥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보통하는 얘기입니까? 드래곤 피해 없이 셔틀 도망가다 맞아요. 셔틀 한번 자들 이봐봐. 셔틀 당하죠. 아 폭발에 들어갔어. 드래곤 이름 건 네. 드래곤 이름 건 안교 선수 드래곤이에요 지금 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드래곤의 숫자에 있어서도 고지혁 선수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걸 고지혁 선수가 생각을 하면서 예, 리버를 그냥 거의 뭐 예, 리버 점사해라 네. 그동안 내가 드래곤으로 때려갖고 당신 드래곤을 잡겠다 이런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예. 진짜 고지혁의 리버는 데미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 정확도 업그레이드까지 있나봐요. 아, 뭐 한방 탁탁 급도를 네. 가도 없는데 맞춥니다. 야, 안교 선수 아쉽겠습니다. 네, 벌써 게이트 자압 당했죠 이러면. 네, 네. 아, 이랬구나. 오, 브로브! 완다. 와, 15세. 아, 나름 정말 아 작정하고 나왔었는데 네. 가위바위보는 이겼는데 안교 선수. 네. 참, 가위바위보를 이겼는데 가위바위보 이겼. 정신대 이 가위바위보인데 가위바위보 이기고 밥난 거예요 이거는요. 알고 봤더니 묵집바였어요. 네, 네, 승부가 묵집바였어요. 네,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네. 가위바위보 이기고도 계속 그 우세한 그 상태를 한참 유지했는데 네. 찌 했는데 잠시만 초급까지 내자마자 졌어요. 네. 이렇게 된 그 그림 뭐랄까 그 이영호 선수도 그렇고 도재영 선수도 그렇고 오늘의 승자 두 명은 너무 강력하고 네. 너무 강력하다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예. 그 상대 안겨야 박성민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해 왔는데 이거 안 내려도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까? 오늘 전략 승부를 거는 선수 다 졌네요. 네. 일단 도재영 선수 이렇게 해서 프로토스전 현재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전 연승 기록 12연승. 비공식전 포함 15연승을 날린 고정입니다. 언제 질까요? 안 질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3명기로 돌아오겠습니다.